독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튼슈츠, 정보 보호, 그리고 프리바트스피르, 사적 영역입니다. 독일에는 이두 가지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페이백 카드처럼 포인트 적립하는 카드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정보를 어딘가에 웹사이트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구글 스트리트 뷰, 구글 지도에서 길거리를 볼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거주 지역 길거리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한번 스트리트 뷰 해보세요. 완전 모자이크로 가득한 벽, 미로를 통과하는 기분이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집, 우리 정원, 뭐 우리 집 창문 이런 것이 구글 지도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모자이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청을 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점이 독일 사회의 디지털화 속도를 늦춘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 디지털화라는 것이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된 지는 오래인데요. 사람들의 이런 성향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비슷하게 발전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독일이 굉장히 속도가 늦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상에서 독일 사회의 디지털화의 현주소를 알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게 있어요. 모두 독일 사회가 조금 더 뒤처졌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자기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뭐 올리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내 정보는 그렇게 마구 막줄수 없다. 나의 개인정보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뮌헨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동네를 간 적이 있는데, 산책을 하러 거기에 어떤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어떤 시위를 하는 거였는데, 전봇대라고 해야 되나? 그 인터넷이 가능한, 우리 소위 그 데이터, 뭐 LTE 같은 거, 이런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전봇대를 우리 동네에 세우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봤나, 잘못 이해했나 독일어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봤지만 그 내용이 맞았습니다. 기꺼이 인터넷이나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곳에 살겠다는 사람들도 아직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 충격이라고 할 만큼 막 충격적인 얘기는 아니긴 한데, 뭐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던 방식과 조금 다른 관점을 볼수 있었던 독일 회사 에피소드 3개를 가져왔습니다. 모두 한 1년 반 정도 최근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첫 번째로는 일단 화상회의 때 카메라를 켜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몇 명이서 하는 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켜지 않고 정말 통화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규모가 큰 회의, 전체 회의에서도 그냥 다들 카메라를 안 켜고 목소리로만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게 장기화되면서 점점 다 되게 편한 옷 입고 편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익숙해진 것이 아닐까 뭐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저희 전체 회의에서 부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에게 이걸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는 있지만, 만약 혹시 전체 회의 때만이라도 카메라를 켜도 괜찮은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은, 너의 카메라를 켜서 얼굴을 볼수 있다면은 내가 조금 덜 외롭게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켜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거를 최대한 명령형으로 느껴지지 않게 좀 돌려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개인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침해한대요. 너 카메라 켜. 우리 팀 회의할 때는 다 카메라 켜고 참여해라고 회사 차원에서 말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거를 카메라를 켜라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항상 켜고 참여를 했죠. 여기는 사실 지금 뭐 락다운이랑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된지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문장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1년 동안 깜깜한 스크린만 보면서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카메라를 켜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도 그냥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뭐 미소라도 짓고 이런 거를 볼수 있을 텐데, 게다가 전체 회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문장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공지하고 뭐 공유하고 이런 거니까 딱히 말을 받아칠 필요가 없을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조금 마음이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사무실 출근 역시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1년 반째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 회사는 정말 100% 재택근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사무실 출근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인사팀 주도로 각 부문별로, 각 팀별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홈오피스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시 사무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주일에 며칠 정도 재택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또 결과를 공유를 받았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4일, 평균 4일 정도 재택근무하고 싶다는 대답이 나왔고, 그 응답에 기초를 해서 팀별로 조금 단계적으로 다르게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공지가 내려왔는데 같이 얘기를 해준 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역시 강요할 수는 없다. 만약에 내가 나는 100% 집에서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걸 또 회사 입장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거를 들었을 때이 학습된 수긍력 으로 위에서 그렇게 정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요 친구들의 반응 또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때 제가 여기 있는 한국 친구들한테 막 공유를 했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출근을 원치 않는다면 말을 해 라고는 했지만, 사실 뭐 말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네, 여기는 독일이죠. 말해 하면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팀은 주 2회 동안 출근을 하는 게 정해졌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통근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서 주 1회 전체 미팅이 있는 날만 가겠다라고 팀장한테 얘기를 했고, 팀장이 알았어 라고 해서 친구는 주 1회만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놀랐던 것은 백신 접종 여부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접종률이 늘고 있어요. 8월 24일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그날 기준으로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약60% 정도가 백신을 두번다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만약에 사람들이 사무실에 오면은 어떤 룰들을 적용해야 하나를 고민을 하고, 간격, 마스크, 소독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공간 내 인원 규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했죠. 근데 이제 규칙을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 아니면 뭐 걸렸던 사람, 아니면은 뭐 백신 접종 아직 안 맞은 사람, 이렇게 차등해서 하지 않고 뭐 그런 세세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 전체 사회적으로는 뭐 실내 영화관이라든지 뭐 극장,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뭐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직원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 주변을 보면은 맞고 싶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꼭 맞겠어라고 하던 사람들은 보통 요번 봄, 여름 중에 맞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우리 회사, 우리 팀 사람들도 그래도 어지간하면 꽤 맞지 않았을까라고 뭐 추측은 하고 있는데, 뭐 모르죠.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는 회사 차원에서 직접 프리바츠페리, 사적 영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직원의 개인 정보를 우리는 물을 수 없어라고 입장을 확실히 하더라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에피소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회사에서 전체 후드티를 맞춘 적이 있어요. 같이 동료들이야 우리 후디티 받으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받으러 갔는데, 사실 저는 뭐막 사이즈 같은 걸 적어서 낸 적도 없고 해서 일단 따라갔죠. 근데 따라갔는데 보니까 무슨 이렇게 시착처럼, 뭐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사이즈별로 입어볼 수 있게 샘플들을 몇개 놓고서, 거기서 그러면 아 나는 뭐 S, 나는 M을 살래라고 하면은 그거를 들고서 뭐 인사팀한테 나 이름 쓰고 요 사이즈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냥 써놓고 가져가면 되는 건 거예요. 뭐 그때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독특한 방식이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의 개인 정보, 내 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전사적으로 교육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들은 내용을 보니까 본인의 의류 사이즈를 회사를 제출하는 거 역시 회사가 걔네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막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모든 회사가 정말 이렇게 FM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저는 뭐 농담으로도 많이 했죠. 내 개인정보 팔아서 경품이나 뭐 서비스 같은 거 공짜로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곤 했는데, 여기에서 살면서 뭔가 내 개인정보를 되게 대접 해주는 듯한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니까, 세상 몰랐는데 그래 중요한 데이터지 막 약간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저도 조금씩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던 나의 개인 정보가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